뉴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니 뭐니 해도 사과인가요? 수학 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뉴턴이 미적분의 창안자라는 이야기에 미간을 찌푸릴지도 모르겠군요. 뉴턴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손꼽힙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공전하는 게 동일한 현상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죠.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 먼 나라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도 뉴턴의 공이 지대하답니다. 뉴턴은 우주를 포함한 자연현상의 원리를 관찰과 실험과 수학을 통해 이해하고 증명하는 전형적인 과학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관찰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했습니다. 그가 세운 보편중력의 법칙, 즉 만유인력의 법칙은 전능한 신의 섭리 중 하나였을 뿐이죠. 뉴턴의 세계관에서 물체 사이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물리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질량이 무거워진 한 물체는 가벼운 다른 물체를 한층 빠르게 잡아당기며 서로의 거리를 좁히죠. 인간의 경우에는 질량이 가벼워 떨어져 있는 이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지는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다른 방식으로 중력을 설명했는데요. 질량이 무거워질 때 물체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은 양자가 동의한 지점이에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은 달랐지만 만물이 상호작용하며 연결된 존재라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했던 것이죠. 두 거목의 업적을 티끌 만큼 이해할 뿐이지만 거인의 발등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신 혹은 영혼에도 질량이 있지 않을까? 그 질량이 무거워지면 서로의 정신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누군가의 애틋한 사연을 미디어를 통해 듣곤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때로는 물리적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는 멀리 떨어진 누군가와 정신적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질량이 그 누군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무거워져 서로의 거리가 좁혀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엑소의 파워는 우리가 그처럼 교감함이 연결될 때 강해진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고픈 마음이 커질수록 서로를 당기는 힘도 커지니까요. 서로가 그렇게 가까워졌을 때 아름다웠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죠.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한 이제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